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 맡은 이영락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청주 MBC가 생방송하는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의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초청 대상에 선정된 후보자만 초청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후보자 두 분의 자리와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자,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 정우택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적 공통 질문이 있고요.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 다시 사회적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주제는 모두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릴 거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범덕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한범덕입니다. 저는 2010년 여러분의 성원 속에 청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청주를 이루는 데 진력을 했습니다. 4년 전에는 청주 시민과 청원 군민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속에서 전국 최초의 주민 자율력 통합시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세 가지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첫째는 통합 청주시를 100만 도시, 전국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겠다. 두째로 상당군에 있는 도심 공동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를 통한 도심 재생으로 탄생시키겠다. 또 세 번째로는 공교롭게 상당군에 속해 있는 5개면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개면을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으로 육성하여 활기 있는 농촌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21세기형의 힐링단지, 레저단지, 동물원과 함께 이룩하여 다시금 옛날의 농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발전, 도심의 재창조, 5개면에 대한 강소농으로 활력 있는 농촌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범덕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기조연설 1분 30초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정우택 후보입니다. 무심천의 벚꽃은 활짝 피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만은 우리 청주 시민들과 도민들의 가슴의 속마음은 그렇게 따뜻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 지금 서민들의 삶은 녹록치가 못합니다. 또 경기가 침체되고 또 젊은이들은 일할 직장을 찾지 못해서 많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두 당이 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한 것이라고는 이렇게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발목 잡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많은 분들이 이번에 대결은 민생 외면 세력과 민생 우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당, 이 희망을 갖는 정치를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에 펼쳐나가겠습니다. 또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론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답변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 확인하시면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 상당구의 발전과 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노동 분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부각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업 유치에 따른 청년, 장애인,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네, 저의 이번에 가장 큰 공약 사항은 경제특별구 상당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 청주시의 제1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제가 공약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당구에 새롭게 구 청원군에 5개 면이 들어왔습니다. 이 5개 면의 도농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한데 5개 면 중에 1개 면의 좀 시범 단지를 제가 만들어서 거기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산업 단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꿰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 도심 쪽에 이런 청년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청년 지구 조성이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청년 창업 지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희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또 신속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이 정보를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이 정보 제공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시니어 행복센터를 설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젊으셨을 때 쌓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성에 대한 공약인데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또 가사도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그 재택근무 같은 것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력 단절 과정을 줄이고 보다 가정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가정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납부를 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중앙당에서는 또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택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한범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통합 청주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제가 시장 때부터 조성을 추진했던 테크노폴리스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유치와 지금 공항을 중시한 에어로폴리스 MRO 단지 조성에 저도 조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저녁마다 가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고 취업이 지금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이게 지금 이시중 도지사도 대폭적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서 청년 대책과를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학 때부터 청년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상담, 가이드,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좀 이것을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공부문, 대기업들이 이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이런 청년 일자리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일가정 양립의 시대에 이제 여성들은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것에 전념하는 것, 그것은 국가 공공의 영역이 맞고 여성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진출할 수 있는 뒷받침,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력을 쏟겠습니다. 여성들이 새로 일하기 센터를 좀 더 늘려주고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들입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노인들 여전히 건강이 있는 한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그리고 기본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 없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 없는 장애인들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시책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또 이동활동권에 적정한 직업훈련과 그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긍지를 갖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로부터 노동 분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5분 동안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공약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범덕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모두에 세 가지 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통합 청주시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을 지금 향하고 있으면서 지정학적으로 KTX 오송역이 들어섬으로써 이제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50만 계획금을 끌어 있는 세종시 행정의 중심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우리는 대전 광역시와 더불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합 청주시를 발전시키는 한편 저희 상당구 내에 도심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외곽의 개발로 인해서 도심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옛날식으로 낡고 오래된 것은 무조건 헐얼고 새로운 고층 건물, 높은 집,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500년 역사가 깃들인 그런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때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250억 원의 도심 재생 지원을 지금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앙공원의 사역을 좀 넓히고자 합니다. 사적공원을 만들고 지금 현재 상당구청, 옛 청운군청의 동원자리를 복원함으로써 역사적인 면모를 갖추고 청주 읍성을 어느 정도 옛 모습을 찾으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사적공원, 그리고 성안길과 중앙로를 명품거리, 테마거리로 육성하고 남주동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한복거리와 또 메딩타운거리, 또 육거리 시장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춘 우리나라 최고 한류 명품시장으로 만들고 또 지금 서문시장의 삼겹살을 세계화하면서 침체된 중앙시장도 이런 문화, 청소년 광장과 중심으로 금속공예 특화단지로 이룬다면 도심은 아마 재생되지 않을까. 거기에 청주시청사가 이제 100만 청사로서 신축이 된다면 그것을 열린 공간화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그러한 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오계면에 속한 우리 그 남일면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 낭성, 문희,
미원은 상대적으로 옛 청원군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세계와 그 FTA를 위해서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시 소득에 비해서 떨어진 그 농촌 소득 70%에서 이제 60% 돼 있는데 이것을 올리는 방안은 결국 경쟁력 있는 특용 작물, 특화 작물, 친환경 작물, 유기농 단지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 기후는 여러 가지 지중해성 기후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특화 단지 그리고 축산물을 육성함으로써 소득 있고 또 유통과 판매를 갖추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문희IC 주변에는 조그만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고용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오계면에 있는 사람들이 농안계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농촌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물원을 이쪽 남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존의 동물원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늘리는 힐링타운으로 또 레저 공간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발전되지 못한 오계면이 새로운 21세기형의 힐링 레저타운으로 탈바꿈이 된다면 150만 대전시, 세종시, 100만, 청주시의 배우도시로서 더 활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문화와 복지, 교육에서도 주력을 해서 문화적으로 청주가 품격 있는 도시로 가고 교육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 완전 보육을 시키고 국가가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특히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이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이자를 제로로 하는 법안을 여의도에 가게 되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이제 일방통행적으로 다수의 힘이 있다고 해서 일방통행적으로 가는 이런 정치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내놓은 법이 글자 하나 자기 하나 고칠 수 없이 내놓은 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일방통행적인 것보다는 청주 청원 통합에서 보듯이 소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네, 자 한범덕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번엔 정우택 후보께서 한범덕 후보께 질문하시는데 한 차례 질문 기회, 한 차례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공약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다섯 개 명이 들어와서 강소 농업 특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블루베리나 또 아로니아 이런 지중해성 과일이 과일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판로도 그렇고 가공이나 판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지역민들의 얘기나 또 농업 전문가를 얘기 들으면 이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뜬구름 잡는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을 만들면 기존 그 지금 생산업자와 새롭게 진입하는 업자 간에 소위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벌어진다. 또 단양에서 이미 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늦게 하는 후발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섯 개 면에서 특화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인다든지 판로를 할 거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네. 자, 과일 단지의 조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 번 더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시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이든 세계 농산물은 농산물에 대한 과잉 생산 또 과소 생산으로 가격이 늘 변경이 돼서 그것에 대한 급락, 급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유통에 대하고 판매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생산은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지사께서도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자고 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그래서 유기농 엑스포까지 한 저희가 그런 데 있습니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이미 과다 공급이 돼서 이건 판로가 막혀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매실이 지금 그러한 이유로서 많은 분들이 작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비롯해서 다른 작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적정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즉
생산하는 생산물이 세계 최고의 품종이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농업이 되지 않느냐. 막상 양으로 경쟁하는 시대보다는 이제 5개면은 그러한 농업연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품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역의 활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중요시 합니다. 네. 자, 한밤도 후보의 공약 발표와 이어서 이어진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우택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5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서 도농 간의 상생 발전, 이 문제도 참 어느 문제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공약으로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제특별구 상당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복합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특별구 상당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섯 개 새로 들어온 면의 시범지역으로 한 군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15조 5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조기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SK와 잘 협의를 해서 조기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요. 또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청주에 유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창업지구도 조성을 하고 또 해외 의료 관광 쪽에도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서 해외 의료 관광 문제도 유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육거리 시장 등 이 재래시장 또 성황길의 상권 활성화 이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이 저중금리 지원도 활성화시켜 나가서 우리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문화복지 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드민턴 이 경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좀 우리 국내 큰 대회, 우리 대한민국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복합체육관을 한번 신설해 보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금천도서관도 이미 건립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제때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당산성길, 생태밑길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현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쓴다든지 조금 잘못된 설계가 있다면 조금 길을 바로 잡아서 우리 상당산성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밑길을 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아마 시범 지역을 몇 군데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군데를 우리 청주로 꼭 유치를 해서 우리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우리 청주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관광형과 또 우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약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 5일장 등 유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생활환경 개선 또는 관광자원 개발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청주 동물원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1997년에 개장된 이래 약 20년 동안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청원 통합될 때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서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런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행해 나가서 거기에 이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락시설도 집어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또 청주 동물원 이전이 되면 그 동물원 자리는 뭐로 할 거냐
아직 시에서 결정을 못 줬습니다만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심 속의 캠핑장 또는 도심 속의 캠핑장이라든지 도심 속의 산림욕장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청주 동물원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시와 잘 협의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교통망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농의 상생 발전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우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후보께서 정우태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한 차례 질문, 역시 한 차례 답변 기회가 있고요.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입니다. 질문 시작하시죠. 아주 뭐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의원이 된다면 많이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올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농촌 활성화, 또 거기에서 오개면을 자꾸 새로 들어온 면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조금 상생 발전으로 청주청을 통합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었던 우리 오개면을 우리가 대등하게 통합을 했는데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제가 그 이번 공약집에 보니까 문희의 농촌 프로젝트를 뭐 선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시던데 그런 것이지. 또 하나는 상당산성은 이게 국가 지정문화재로 사적입니다. 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재 그 훼손이기 때문에. 길은 옛길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원태 후보 답변하시죠. 네,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농촌 활성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구 청원군에서 우리 상당구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제가 지금 공약으로 내건 거는 문희의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문희의 만약 이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문희면이 그 대청호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그 면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좀 다른 사업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되면 관광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의 정주 여건이 같이 혼합이 돼서 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사업 중에 이것을 청주로 하나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상당산성의 이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그때 여전번 처음 토론회 때 이것이 나와서 제가 이걸 중앙에 알아봤는데 그 이 길을 조성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청주 MBC가 보내드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인 저희 후보자들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문화관광 분야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충북이 아닌 제주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산성, 미동산 수목원, 청남대, 대청호를 연계하는 테마 여행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태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고요.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우리 청주공항은 개항한 지 18년 만에 이용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2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주에는 산당산성이라든지 또는 미동산 수목원 또는 청남대, 대청호 이런 우리의 수려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 쪽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보도가 나온 중국의 아오란 그룹의 이 포상 휴가로 인천에 와서 인천에 아주 6박 7일간의
소위 대박이 터졌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도에 의하면 약 당초에는 120억 원어치의 이 경제 효과를 볼 줄 알았더니 200억 원이 넘는 인천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런 보도도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이유는 지난해 9월 달에 중국에서 현지 로드쇼를 했습니다. 현지 로드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인천의 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지자체의 홍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 중국에 가서 우리의 이런 많은 관광 자원의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그 모집을 하는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또는 로드쇼를 통해서 지방자치대의 홍보 전략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의 이 외국인 관광객을 보니까 1323만 명이 중에서 45%인 598만 명이 지금 중국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생각보다 다른 관광객들보다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청주광을 이용하는 이 관광객도 98%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의 전략 또는 지속적인 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광 숙박시설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관광 인프라를 지금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이 과제고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수현 거리라든지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문시장의 삼겹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 문화도 또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자체의 홍보 전략 또 관광 인프라 구축 또는 관광 콘텐츠 개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문화 관광 분야의 공통 질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후보께서 3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우리 청주시 아니 충청북도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체류시켜서 여기 낙수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하고 저도 시장 재직 시에 이것을 무척 고민을 했는데 우선 인프라 뭐 이게 중요하다는 정우택 후보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예, 우선 청주공항을 좀 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겠다. 활주로라든지 여객청사 같은 것을 활주로 좀 늘려주고 또 숙박 인프라가 좀 진행돼야 되겠다. 관광호텔이 좀 늘어나고 또 거기에 아울러 이 중국인들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이 먹거리가 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음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좀 된다면 여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한편 우리가 가진 역사문화 자원,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산성이라든지 우리 국립청주박물관, 또 대청호 청남대, 지금 직지라는 좋은 또 소재, 뭐 이런 것을 테마하고 특히 공항 근처에 있는 초정약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던 역사적인 의미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든지 외국인들이 여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원 개발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숙박시설 제가 명암유원지 계획을 세울 때 그 명암지 주변에 단순히 큰 호텔보다는 우리 한국 전통의 한옥식 그런 숙박시설은 없는가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엮어서 우리 청주가 1500년 역사를 가진 것을 모두 어울려서 21세기의 문화형과 어울린다면 현대미술관 청주분관과 이제 시립미술관 이것을 연계시키고 구연초지 주창을 중국 북경에 있는 유명한 789 지구나 751 지구처럼 세계적인 명소화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뷰티 산업을 좀 더 육성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화장품과 같은 것을 충북에 우리 특산물로 해서 이러한 매장이 상당구에 늘어난다면 상당구에도 기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상당구에 가진 구도심의 역사적인 자원, 그것을 어울리고 21세기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관광 분야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후보로부터 들었고요.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육거리 전통시장 및 성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를 격주로 휴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용 불편 등으로 사실상 육거리 전통시장의 상권이 되살아나지 않는 실정인데요. 그에 대한 이유와 특단의 대책 그리고 청주 성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범덕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3분입니다. 예, 이게 도심 공동화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고 특히 이제 주차장 문제 활성화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사업을 펴서 늘리지만 주차장 늘리는 건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해서 이곳 중심 상권에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단순히 현대식보다는 1500년 역사가 있는 우리 청주의 전통을 현대식과 어울려야 된다. 그 한가운데 중앙공원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공원 옆에 있는 청원군청, 지금 상당구청으로 쓰는 것을 이제 남일면 쪽으로 이사 간다면 이것을 역사적인 청주 동원으로 복원하면서 관아 사적공원으로 지금의 공원 면적보다 한 3배 이상 늘려준다면 이것이 구심점이 되고 또 하나 통합 청주시 청사 그것이 100만 도시의 중심지로서 청주에 쓴다 지금 잘 건립이 된다면 사람들을 그쪽에 열린 공간으로 해서 지금 육거리 시장부터 청주 대학교 청주 연출 옛날 연출지점까지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예술가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외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권에 있는 육거리 시장은 한림 명품 1번지로 그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삼겹살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100년 전에 우리 청주에서 발견된 할머니가 만드는 반찬 음식 조리법, 그 음식 조리법 반찬 등속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이것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장 재직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되살려서 현대식 음식과 아울려서 청주의 대표 음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역사적인 의미 속에 식문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골목 뒤에 있는 식당까지도 이런 명품 시 명품 음식으로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육거리 시장은 한림 명품 1번지로 대표적으로 만들고 서문시장 삼겹살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그 중앙시장은 특화거리, 특수공예 그리고 지금 중앙로 소나무가 있었던 그 중앙로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후리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음과 문화와 청춘이 어울린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도심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주동에 지금 되고 있는 한복거리 그리고 그 옆에 YMCA 쪽으로 있는 웨딩타운 거리를 익혀서 테마별로 이것이 어우러진다면 도심에는 사람이 몰리고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거리 전통시장 및 성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우태 후보께서 3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전통시장은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시장입니다. 특히 이 전통시장의 장점은 일괄 구매가 가능하고 또 영세 상인들의 고용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과 가까운 입지적 특성을 또 갖고 있고 다정한 또 정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서민층들에게는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인데 특히 우리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의 5대 전통시장의 하나에 들 정도로 정말로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시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위해서 처음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것이 반드시 저는 이번에 20대 들어가면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우리 특히 그 우리 상당구는 제일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상당구에는 어떤 굴뚝 산업보다는 우리 육거리 시장이라든지 또는 서안길의 상권 같은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많은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야당이 이것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거의 3년 반 이 법안을 내놓은 지 3년 반이나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발목을 잡고 이 법을 지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외람되지만 19대 국회에서 육거리 성안길 그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비 50억 원 지원도 받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밝혀둡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보급에 가장 크게 전통시장에서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중앙공약에 의하면 2020년까지 이 전국의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중앙당 공약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최근에 그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현재 주차장 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6개월인가 너무 길게 잡아서 그 주변에 지금 많은 그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에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그 시공업체가 밤새고 일을 해서라도 일을 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분 30초가 지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저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상대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우택 후보부터 시작하시겠는데요.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네, 한 번 더 후보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 공약을 보니까 창조 문화 도시 건설이 있습니다. 창조 문화 도시 건설. 제가 지난 토론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저는 그 금천동 롯데리아 사거리에 걸려진 현수막을 좀 다른 문기로 교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를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걸었던 현수막은 문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금천도서관 건립 확정 이런 것으로 제가 이미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다른 걸 거셨다가 아마 제 걸 건 걸 보시고 그 후에 금천도서관 2018년 준공 이렇게 현수막을 갈아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 문화도시를 하시겠다면서 오히려 남의 현수막을 모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번에 그 금천도서관 건립을 올 때까지 우리 한번도 후보께서 어떤 일조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중앙에서 이것이 결정돼서 G특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심사를 도에서 행자부에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신규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금액이 이상이 되면은 이런 투자 심사를 받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50억이 도서관 건립으로 왔는데 이것을 왜 무산시켰느냐. 도의사 각성해라 하고 현수막이 금천동에 걸렸습니다. 또 새누리당 도당에서는 이 국비 50억을 반납한 도의사 각성하라 이런 성명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정 후보께 여쭤봤더니 정 후보 말씀이
지역업체에서 지역단체에서 요구한 거 아니냐. 새누리당 도당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망고 말씀이 없고. 저는 그래서 이걸 도에 좀 알아봤더니 지특으로 돼 있다. 지특의 결정은 이산부서에서 도지사가, 광특의 경우는 부처 장관이 하지만 지특의 경우는 도지사가 일단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도지사가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결정은 일단 신청한 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최초로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 계획을 보니까 2018년 준공으로 돼 있어서 됐습니다. 제가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사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일조를 했다는 것이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사에도 말씀드리고. 예산 중앙에서도 중앙 어디다 행자부에도 제가 네? 얘기라고 행자부에도 틀림없이 행자부에다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 행자부에서 네. 제가 그것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과를 지낸 네. 제가 그 행자부에 전화를 했다는 걸 모르시죠? 그리고 또 얼마 저 이상이면 이것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심의가 네.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측에서. 제가 질문한 거는 이것이 중앙의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심사 그게 얼마 금액이 이상이면 도대체 그렇다 그러면 이 도서관의 규모가 지금 113억 규모로 저지려고 합니다.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할 때 많은 그분 그 행자부라든지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더 그것을 아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전체는 알려주시지는 않으시나? 네. 그 제가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창조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녹색 수도 청주 건설이 우리 한범덕 후보께서 시장하실 때 제1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 소나무 한 그루에 무려 1,500만 원이나 하는 소나무를 그것을 15그루나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토론회에서 우리 한 후보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시민들이 소나무를 선택해서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아마 시민들이 한 그루에 1,500만 원짜리 이런 소나무를 심어서 고사하는 것은 죽는 것은 아마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녹색 수도 하신다면서 시청 앞에 무려 2.6km인가요? 거기에 제가 금액을 보니까 무려 1억 6,500만 원이나 들여서 길거리에 녹색 페인트를 했습니다. 아니 그 길거리에 녹색 페인트를 한다고 해서 녹색 수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행정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안 할 수 없고요. 여성 친화 택시를 한다고 했고 또 분홍 택시를 무려 66대에 1억 원 남짓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소위 겉 행정을 주관하셨던 입장에서 과연 향기 나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하실 수 있는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는 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참 제가 이거 세 번째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데 참 딱하다는 생각이 제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정도 조사를 하고 아셨으면 잘잘못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를 아실 텐데 소나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 취임하자마자 이게 신게 된 것이고 그 전에 도심재생은 주민들 자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수정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걸 가져왔다고 저도 나중에 들었고 이건 하자보수에 의해서 시비 손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 페인트를 부었다는 말은 이거 조금만 아시면 이건 투수콘과 이제 아수콘의 여러 가지 시공 포장을 인도에 하는 건데 그 색깔을 녹색으로 하느냐 갈색으로 하느냐지 세상에 어디다가 인도에다가 페인트를 붓는 그거는 시공에 있는 토목 기술자들 물어보시면 녹색 페인트를 부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핑크 택시 문제는 그 당시 택시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 친화 도시로서 여성들에게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여성들의 색깔을 상징하는 핑크 택시를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번 안심하고 그건 가자 여러 가지
예, 특혜를 주면서 잘못되면 저희들이 강한 벌칙을 좀 내리고자 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한 거라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은 그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듣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좀 허황된 공약이 많아서 이것을 제가 중앙 같으면 모든 것을 점검해 나가겠는데 하도밖에 중앙당 공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함부로 하는 공약이 제 눈에 띕니다. 지금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18년까지 30만으로 일괄 인상하겠다. 지금 이런 중앙당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번 2014년 그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한범도 후보께서 연간 65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을 무상으로 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가 많은 전문가나 특히 택시 업계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5세 이상 30만 원 기본연금을 주겠다는 건 2018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당초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20만 원을 전부 주겠다. 이것이 지금 재정 문제로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나오고 이것은 재원은 제가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정계획, 조세계획, 부자에게 증세를 함으로써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중앙당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승용차가 되지. 네. 자, 정호택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 시간이 모두 다 소요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범덕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의 막바지에 있어서 정우택 후보 말씀 고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론에 몇 번 하면서 그 의정 활동 4년 동안 가장 큰 공약을 동남 택지 개발과 도시캐스 공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성과를 이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이제 동남 택지 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고 이거 애쓴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캐스 공급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시장과 또 이제 충청 에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4년간 한 성과로서는 제가 보면 국회의원은 입법권 또 예산 심의권 또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일이 더 중점적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반드시 해야 되고 중앙 가서의 중앙의 의정 활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지역의 사업에서 그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업을 큰 것을 이행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은 중앙에서 그럼 뭘 했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무려 18개의 그 상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에. 최우수 상임위원장상부터 해서 최우수 법률상도 수상을 했고 또 행복나눔 대상도 받았고 또 의정 대상도 받았고 이런 걸로 해서 제가 4년 동안 18개의 그 대상을 시민단체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에 의하면 이제 5대 개혁을 내세웠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갑을개혁, 갑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그렇게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낙천대상으로서도 시민단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신문에 의하면 갑질이라고 해서 무슨 공기업에 많은 사람을 청탁을 했다든지 보좌관이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낙천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구구한 얘기는 뭐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정대상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70개의 구성된 시민단체로부터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충북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저를 낙천대상이라고 이렇게 꼽아서 제가 충북뿐이 아니라 전국에도 그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릴게요. 해서 합니다만 그것은 전국이라고 하지만 다 여기랑 연계된 그 시민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시민단체의 가장 큰 덕목은 공정성입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그것을 대상으로 꼽는 것은 저는 그런 시민단체 자체는 저 이미 존재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낙천대상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선거 때 늘 하는 그런 목소리로 저도 이해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미원에 그 화원리에 갔을 때 화원리에서 말씀 중에 그 정 후보께서 이제 중앙의 거래소인가 한국거래소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뭐 일사일천으로 뭐 농작물을 팔아주고 그랬는데 거기도 감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보면 이제 정 의원 보좌관께서 뭐 정 의원 모르셨겠지만 보좌관이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 감자를 뭐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그것을 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표까지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사과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비서관이 그 다른 것을 팔아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농사하시는 그것을 우리 그 한국 거래소에서 기금이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감자를 좀 하는데 팔아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아마 좀 팔은 거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근신을 저 처음에 시켰고 그 뒤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서관직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서관이 그렇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은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비서관 문제가 커다만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어떤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감자를 팔기 위해서 그 기관에다가 우리 것도 예, 팔아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큰 도시가스 문제는 아니다, 이제 문제인데 원래 사실 시작은 제가 시장일 때 정 후보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어떤 문제를? 도시가스. 네. 뭐 의원이 되셔서 그게 네. 중요하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사실 조례를 2012년 저희 뭐 이제 저희 당의 임기중 의원 비롯해서 이제 도시가스 보급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예산을 넣자고 그래서 저부터 시작을 한 건 아시는데 이제 가장 그때 뭐 솔직히 섭섭한 건 제 하고 했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조금 서운한 감은 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저도 고민인데 상당구가 전국, 우리 4개구 중에 가장 이게 지금 보급률이 얕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무슨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그 하드바가 좀 섭섭하다 하셨는데 이거 요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12대 때 가장 큰 공약이 도시가스 공급을 좀 제대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내건 제1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 공약 사항을 얘기고 상당부에 대한 얘기 네, 마십시오. 그건 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그 상당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구는 당초부터 그 당시는 상당구하고 흥덕구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상당구가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해에 한 거의 2,000세대씩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018년까지는 아마 8,000세대 이상 공급이 될 거고 우리 상당구에다가도 많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급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건 그 알고 시의 있겠습니다. 기능은 아니, 시의 기능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평균을 보니까 86% 보급률인데 상당구가 너무 떨어진 71%라 그걸 독려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건 처음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동조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은 하나 이건 뭐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시장 선거 때 뭐 시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SNS를 통했습니다만 무슨 혼외자 설이 나와서 제가 좀 곤욕을 치르고 극기야 선거 뒤에 제가 고발을 해서 그들을 형사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심지어 뭐 아내와 딸에 대한 DNA 검사까지 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뭐 유포자라고 그러지 작성자를 모르겠습니다. 이 참 답답해서 그런데 4년 전에 정 후보께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셔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이 제주도 모아서 술, 뭐 골프, 성상납 이런 얘기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과 처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글쎄요. 저는 지금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한 후보께서 깨끗한 힘,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또 본인 스스로 혼외자설을 얘기하시면서 네가티브를 얘기하시는데 네가티브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리시라고 네. 충분히 얘기하시죠. 충분히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네가티브라고 하시면 되나요? 그건 네가티브죠. 네, 그 4년 전에 그 네가티브에 나온 얘기를 갖고 지금 그게 어떤 건지 알고 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상대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음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상대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저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풍토의 선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서 그런 걸 근절시키겠다는 뜻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자, 질문으로 보고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그 엄한 처벌을 갖다가 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에서 엄한 처벌이 그래요? 내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려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자, 한밤도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네, 토론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다시 또 두 후보께 드릴 텐데 경제 분야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주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따른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속속 입점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릴 거고요. 한범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게 상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독점적인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장 재직 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또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재차 강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고 또 영업시간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모아서 서로 협약을 또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영역, 또 중소기업의 영역, 개별 영세점포의 영역을 서로 이것은 분명히 좀 나눠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노인들은 사실 어르신들은 대형마트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형마트를 또 선호하고 저는 그런 것을 조화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세탁소, 세차장, 심지어 미장원까지 들어오는 이것은 막아야 되고 대기업들은 사랑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영역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좋은 홍보 마케팅이 있으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고 같이 이웃해서 뭐 소주 한 병, 담배 한 거 파는데 연연하는 이런 대형마트는 좀 지양하는 방안으로.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우택 후보 답변하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그 대규모의 대기업들이 정말 그 소위 골목 상권을 점령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되고 막아야 된다. 이거에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동감하고 이의가 없을 거라 봅니다. 한때 골목 빵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후보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지어 세차장까지 대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중첩되고 미묘한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 난감해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20대 국회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금융을 융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마 빠르면 금년 내에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런 기관이 잘 만들어지도록 이번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경제 분야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우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실 텐데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상당구의 그 후보자 간의 토론회는 오늘로써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토론회를 잘 청취해 주시고 또 시청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제 판단을 해 주실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듣기에는 달콤한 공약 또는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이런 공약을 내거는 이런 정치 세력은 저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북을 위해서, 우리 청주를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공약을 내거는 사람,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거는 사람,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에 힘을 합쳐주셔서 적어도 과반 이상의 의석이 확보가 돼야 우리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박근혜 정부와 우리 국민의 성공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줘서 충청권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 또 충청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충청의 시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범덕 후보의 1분 30초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선거법을 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이번 네 번째 선거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예비후보 활동 기간에는 아내와 그리고 직계좀비속 아들, 딸의 힘을 빌렸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일어나서 밤늦게 지친 아내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시장 선거 때 가족의 가슴을 찢어주는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제 눈앞에서 DNA 검사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유포했다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끝내 작성했다는 사람은 제가 자체를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가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분야에 정책적으로 의견이 틀리다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이것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을 원합니다. 이번 일로 저희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건강한 가정, 이웃과 더불어 살고 정말 건강한 가정이 있는 청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 현명한 결단을 4월 13일 내려서 건강한 청주를 이뤄주시기를.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 후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3항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주시 상당구 한대수 후보자의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